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오늘은 싱크대 밑에 냄비랑 후라이팬을 정리할 건데요. 사실 여기는 정리할 게 없어요. 정말 최소한만 가지고 이사 왔거든요. 여기 보이시는 이런 법약 냄비 있잖아요. 유리 냄비는 안에 기스도 없고 해서 그 끓김 이런 것도 적어서 일반 그런 냄비보다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종류로 딱세 가지 있어요. 그리고 전골 냄비 두 개, 후라이팬도 두 개예요. 저기 안쪽에 보이는 요기 냄비랑 요 후라이팬은 아마 정리할 것 같아요. 오래되었고 법량 냄비, 아니 저 뚝배기는 이제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볶음밥이나 간단하게 뭐 삶을 때, 그리고 라면 같은 거 삶을 때. 딱 요렇게 있으니까 딱 최적인 것 같았어요. 그러면 여기서 딱 우선 정리하기 전에 딱 보면은 요렇게 딱 보면은 뭐를 제가 평소에 안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가 없는지 오래되진 않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여기서는 도마, 후라이팬 두 개, 저 냄비가 필요 없겠네요.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볼게요. 짜잔! 전이랑 뭐가 다른가요? 사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오래된 이런 긁힌 도마들은 그 이미 이 안으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후라이팬도 이미 3년 넘게 썼던 거였고요. 그리고 이거는 돌잔치 답례품으로 받았던 건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서 정리했어요. 정리할 때 간단하게 수건으로 좀 한번 닦아주면서 정리했거든요.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것들만. 자, 다음은 이제 싱크대 위 수납 공간인 요 그릇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사실 전 그릇이 별로 없어요. 처음부터 그릇을 아예 사지 않았어요. 딱 필요한 것만. 집 들일 때만 솔직히 그릇 부족하거나 조금 이랬지. 집 들이를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, 일단 주 생활은 저희 부부 둘이서 하니까 그릇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일단 요 식판 두 개로 보통 먹어서 최대한 설거지 거리를 줄이고요. 밥그릇에 뭐 국그릇 세 개, 그리고 반찬이나 간단한 요리 같은 거 들을 땐요 세접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열어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. 정말 여기도 최소 아닌데 저더 이상은 저도 이제 그릇을 안 살려고 하거든요. 접시 두 개, 스파게티 접시 두 개, 그다음에 면그릇 두 개. 생선 접시 두 개, 차 접시, 그 다음에 음료수나 맥주 컵, 그 컵이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종기랑, 그 다음에 여기도 간단간단 조그만하게 반찬 덜어 먹거든요. 영양제는 제가 먹는 건데, 이렇게 놓으니까 영 지저분하네요. 이것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여기서는 정리할 게 없죠. 이렇게 미니멀을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될 곳은 사실 여기는 좀 막막한데 물병이나 플라스틱 유리 그릇 같은 거를 수납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릇은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시면 충분히 돼요. 저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릇으로 제사 음식도 다 차리거든요. 간단하게 딱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 그릇을 사지 않고 여기 있는 그릇에 제사 음식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.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그러면 다음 편에서 플라스틱 정리해 볼게요. 안녕!
안녕.